상품이나 보시는 것 같고요. 사실은 이제 DIY 콘서트를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콘서트에서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4회 5회 이렇게 가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잘 부르실 정도로 완벽하게 합창을 해주셨어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드라마가 신데렐라 언니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도 방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라마도 그렇고 제 노래도 많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일본 음식 중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라멘, 스시도 있고 초밥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특별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규동도 있고요. 근데 정말 저는요 스시도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스시가 있지만 뭔가 일본만의 약간 좀 특유의 또 맛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항상 일본을 가면 스시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규동. 예, 한국에서도 그런 규동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. 항상 저는 예전에 KRY 콘서트 갔었을 때는요 이틀 동안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규동만 먹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과자들도 굉장히 또 일본 과자들을 맛있는 게 많아요. 이렇게 봉처럼 생긴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일본 팬분들